아무런 마크도 없는 메이커의 샘플 로드예요. 원래 스피닝 로드인데 이런 라이트 베이트 캐스팅대를 기획을 하다가 그만둔 샘플 낚싯대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스피닝대로 개조를 해서 쏘가리대를 쏘가리 전용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6.6피트의 라이트 액션이에요. 아주 고탄성이지만 잘 휩니다. 아유, 리시트는 얼마나 단단히 접착을 해놨는지 겨우겨우 다 뜯어냈습니다. 기존에 붙어있는 이 그립은 뒷그립은 살리려고 그래요. 싫은 말 기다 표시도 자르려고 그러다가 귀찮아서 하고 이 마침 후지에서 나온 이 모델이 VSS든가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마침 요 잘 맞는 콜크 앞그립도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부착을 해서 리시트 먼저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 세팅을 할 겁니다. 일단 접착제를 사용해서 접착했습니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죠. 하루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가이드들이 너무 조그맣게 쓰는 바람에 크기가 참 까다롭네요. 여기까지 가이드를 제일 버트 가이드서부터 여기까지 벌써 다섯 개 부착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팁 쪽에 세 개 더 부착할 겁니다. 톱 가이드는 붙어 있고 이게 그래도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쏘가리 전용대잖아요. 쏘가리 낚시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쏘가리 낚시 하다 보면 어두웠을 때 새벽 일찍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밤중이라든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팁 쪽에 가이드가 이렇게 낚싯대 팁이 잘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팁의 요 세 개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다홍색 실을 썼는데 옆에는 형광색 실을 이용해가지고 세 개는 부착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형광색 실로 래핑을 한 걸 보니까 밤중에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쏘가리 전용 때는 역시 팁 쪽은 톱 가이드와 팁 쪽은 이렇게 형광색 실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텐셔너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예 이렇게 손으로 보빙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너무 조그매서 이게 보빙을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즘 낚싯대들은 다들 이렇게 점점 소구경화 되고 있어서 이 로드 빌더 입장에서는 참 까다로워합니다. 작아서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1차 에폭시 코팅. 두 번째 코팅 합니다. 두 번째 코팅이면 얼추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가는 낚싯대다 보니까 쏘가리 전용 때 완성이 한 2, 3일 남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온이 높으니까 한나절이면은 이 에폭시 코팅 한 게 대충 말라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 오는 날, 장마철 이럴 때는 코팅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잘 안 마른다는 소리가 아니라 표면이 뿌얘질 수 있습니다. 습기 때문에. 만일에 장마철이나 습기가 많을 때 코팅을 하신다면 에어컨 켜서 습도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습기 제거기나 이런 게 건조해야 좋아요. 기포 제거 언제나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이건 따라 하지 마세요. 알콜 램프 사용하세요. 그립을 마지막으로 성향해 볼게요. 얼추 완성이 됐습니다. 요 다음 쏘가리 출조에는 이 낚싯대를 들고 가봐야겠어요.